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님의 신청을 받아서 11월의 연애운을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재회운은 따로 빼서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준비한 카드는 모두 컵이 그려진 카드입니다. 왼쪽부터 숫자 4, 10, 2, 8인데요. 숫자로 보셔도 되고, 잘 보시면 컵의 개수가 4개, 10개, 2개, 8개라서 그림을 보고 고르셔도 됩니다. 그럼 4개의 카드 중에 하나의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숫자 4 카드 해석할게요. 먼저 이분들은 한 가지가 끝나야 다른 것들을 손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는 시야가 한정되어 있어서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 위주로 보게 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게 오히려 질문자님에게는 좋은 쪽으로 작용해서 이런 분들이 쉽게 배신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있는 편이죠. 가끔은 연애의 상대방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너그럽게 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화를 낼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손해 볼 만한 일들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원래 이분들은 고생하면서 연애하실 분들 아니고, 좀 보장이 되어 있고, 안정적인 상대를 만나게 되는 운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통 내가 손해보기 싫고, 육체적인 노동 같은 것들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외적인 조건보다는 무난하게 나를 받쳐줄 만한 사람들을 잘 골라내요. 가끔은 애인에게도 냉정하게 남처럼 대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 책임감이 있고 자신이 편한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애를 할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이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소 어떤 융통성?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 그런 부분 유연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 충실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으로 인해서 상대가 변화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소 엄격한 면이 있어서 상대방이 책임감이 좀 없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은 용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일단 11월 초반에 연애운을 보면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있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또 지금으로서는 누군가 새로 다가오는 게 질문자님 마음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즐겁지가 않고 약간 부담스럽고 오히려 번거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이번 달에 질문자님 눈에 들어오는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어떤 조건? 환경 같은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무언가 나가서 기회를 만들 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가는 장소마다 이성들이 있기는 해도 질문자님이랑 인연이 닿을 만한 분들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찌어찌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생활도 딱히 나쁘지는 않고요. 또는 현재 이래저래 다른 문제들로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11월 솔로분들의 연애 운을 보면 11월에는 고민을 하다가 인연을 놓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실 때 한눈에 별로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면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어딜 가도 초반에 첫인상, 첫 번째로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에 분명히 유리한 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지나 가능성 같은 것들을 남기셔도 되는데 다만 상대분도 인기가 많은 상대를 만나게 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상대분이 질문자님을 별로 원하지 않거나 아쉬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관계를 끊어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후회로 남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1월에는 질문자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잡아보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질문자님이 생각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으로 어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꼭 내가 먼저 다가가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 좋다는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오게 됩니다. 11월에 만나는 인연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보다는 내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오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짝사랑이나 뭔가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비로소 상대방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두 분과의 관계가 흐지부지하게 지속이 되어 왔다면 이번을 계기로 어느 정도 관계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좋은 대답을 듣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거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막 거절만 당하는 기간은 아니고 질문자님도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에는 질문자님 쪽에서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는 운이에요. 또한 11월 후반으로 갈수록 연애운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과 잘 되는 가능성은 물론이고 만약에 거절을 당하더라도 새로운 상대를 만나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지루하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연애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벤트, 사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질문자님의 심리를 조금 더 보자면 질문자님 스스로는 내가 꽤 독립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연애를 하실 때 상대방에게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기대기도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매력있고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라도 지금 자기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징징거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나를 받쳐줄 만한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상황이 굳이 막 연애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찬바람이 부니까 외롭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부담감이 확 느껴지는 거거든요. 질문자님의 마음도 조금 애매해요. 누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쉽기는 한데 그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약간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안정되어 있는 질문자님의 감정이 연애로 인해서 흔들리게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일들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도 만나고자 하시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은 괜찮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지루한 일상에서 조금 탈출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11월 후반쯤 짧은 만남이라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애운은 11월 후반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인연을 놓치더라도 곧 새로운 인연이 또 닿기 때문에 너무 놓친 인연 또는 과거 인연에 미련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두 번째 10번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보시면 질문자님은 안정성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 카드 또한 어떤 보상, 보장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차분하지만 안전한 길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틀어지는 것도 싫어하시고 일단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 조금 흠이 있더라도 일단 나에게 공감을 잘해주고 나한테만 좋은 사람이면 그냥 관계를 쭉 이어나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연애를 하실 때 막 기준이 엄격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책임감 있고 나랑 어느 정도 맞으면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안 좋은 건 아니고 원래 이분들이 막 기다리는 연애 하실 분들이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가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옆에서 훈수를 놓더라도 그냥 자기가 좋으면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 안에 자기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마음이 약해서 속기도 쉽기는 한데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걸 귀신같이 알아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이 얻을 것들 다 얻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도 살짝살짝씩 해주면서 실속 있는 연애를 하게 될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선택한 길을 쭉 가려고 하는 면이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의 변화, 좀 마음이 식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죠. 아마도 알아도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서 못 본 척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1월에는 그렇게 질문자님의 간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딱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만나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이도 저도 아니게 호감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고요. 친구도 이성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 중간 상태에 멈춰 서 있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은 질문자님이 답답한 느낌이 들기는 할 것 같아요. 일단 질문자님 주변에 막 적극적으로 다가올 만한 분들은 없고 무언가 다리 건너편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사람이 있기는 한데 질문자님이랑 닿을 정도로 가까운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질문자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다가오지 않는 인연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막 번호도 물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이 11월 달에는 질문자님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 애매한 관계 있잖아요. 나에게 다가올 듯 다가오지 않는 그런 중간 관계를 너무 조급하고 답답하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솔로분들의 연애 운을 봤을 때 우선 솔로분들은 11월에 인연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자님이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인연일 거고요. 질문자님도 100% 만족스러운 상대는 아닐 것 같다는 게 문제인데 상대방을 만나도 11월에 만나는 상대는 뭔가 하나씩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자꾸 내 마음속에 측은지심 같은 것들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음이 가는 이성에게 잘해주고 가까워지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렇게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는 있는데 질문자님 쪽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도 이성도 아닌 애매한 관계에 두시고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질문자님을 봤을 때는 다른 일 때문에 바쁘고 연애에 욕심이 없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접근을 했다가 뭔가 보는 눈이 높아서 거절당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들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약해져서 아무나 만나게 되면 자꾸 질문자님보다 못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 눈 낮추지 마세요. 어쨌든 11월에 한 분이 질문자님에게 들어와 있고 이분은 질문자님에게 비교적 솔직하게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질문자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짝사랑이나 마음에 두는 상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 쪽에 움직임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분께서는 질문자님에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쪽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님에 대한 호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대치 상태에서 다가오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분도 지금 질문자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11월에는 질문자님이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너무 채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 상대분께서도 질문자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당장 보이진 않더라도 조금의 기다림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보다 전반적인 조건이 훨씬 좋아서 정말 꼭 만나고 싶은 상대라면 뭐가 됐든 먼저 다가가시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 단계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질문자님의 어떤 심리 상태를 봤을 때는 질문자님 스스로 내가 조금 이기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을 연애를 하실 때 양보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상황을 미리 걱정하기도 하고 자신이 감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하실 때는 재밌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보다는 조금은 잔잔해도 세심하고 배려 잘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걸리는 건 지금 들어오는 인연들은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약해요. 연애를 하실 때 돈이 크게 상관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진짜 데이트를 막상 하면 좀 다르거든요. 누가 내 옆에 있어주는 건 좋지만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만나기에는 11월에 들어오는 인연은 엄청 잘 맞는 인연도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부유하게 연애하는 느낌은 없지만 물론 여유는 없지만 아기자기한 맛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처럼 만나기에는 괜찮기 때문에 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이래저래 힘들어서 내 사람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질문자님을 받쳐줄 만한 분이 한 분 정도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리딩할게요. 세 번째 숫자 2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이분들은 연애를 하면 많이 말려드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쪽의 의미로 보기보다는 어떤 연애에 설레는 감정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누군가 작정하고 질문자님을 막 흔들면 마음이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는 작은 포인트에 심쿵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원래 이분들은 연애 운이 예상 가능한 패턴은 아니에요. 괜찮은 상대도 예기치 않게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연애 운이 없을 때는 쭉 없다가 갑자기 연이어서 들어올 때도 있고 이미 끝난 인연이 언젠가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좀 이런 연애 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귀가 얇아서 사람들에게 쉽게 설득될 때도 있지만 일단 그러한 감정을 즐기는 거니까 내가 조금 속더라도 내가 조금 보지 못하더라도 즐겁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 지는 거 싫어하시고 어떤 한 사람이랑 깊게 친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상대일수록 마음이 조금 더 열리는 게 있고요. 본인은 되게 진실되고 정직한 편에 가깝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끌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말 잘하고 재치 있고 잔머리도 있는 그런 기지가 있는 사람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일단 11월에는 연애 운이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감이 살아난다고 해서 이때는 질문자님의 사람 보는 눈도 올라가게 되고요. 괜찮은 사람들도 엮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사람을 못 믿는 부분이 있고 연애를 일단 시작하면 본인이 푹 빠져서 몰입한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다소 방어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타고난 마음이 좀 여려서 11월 달에는 쉽게 휩쓸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기울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지내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기회가 닿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딱히 질문자님이 연애를 하시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질문자님의 어떤 정서적인 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만한 인연을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솔로분들의 연애운을 보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가지 않던 장소에 가보고 싶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경험을 해보고 싶기도 한데요. 평소에는 절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도 그게 질문자님이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연애의 어떤 흐름, 연애 운이 바뀌어서 새로운 부류의 이성들이 자꾸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별 끌림이 없고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보다도 더 나에게 좀 괜찮은 영향을 주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11월에 질문자님에게 들어온 운을 봤을 때 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람들이 보는 질문자님이 이미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것처럼 보이나 봐요. 예를 들어서 되게 사소한 말이나 행동 또는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
이런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틈을 조금 열어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튼 11월에 만나는 질문자님의 인연은 이상형과는 거리가 좀 있을 순 있지만 인간성이 좋고 나이는 동갑이나 또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짝사랑을 하시거나 마음에 두는 상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나 이 기간에는 상대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상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두 분 사이의 관계가 한 단계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그 상대분의 좀 안 좋은 쪽, 부정적이고 힘든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대분 쪽에서도 질문자님에게 다가오는 운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분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뒤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두 분 사이의 어떤 연애의 가능성, 성공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내가 좀 그 사람 옆에 있어줘야겠다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점들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행동으로 바로 옮기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기간에는 질문자님의 직감이 가장 정확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질문자님의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자님은 분위기에 잘 휘말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짜 감정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되게 어떤 사람이 좋고 막 끌리다가도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만남을 가지게 되시더라도 너무 급하게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저런 연애를 하시기에 갖고 계신 조건은 괜찮아요. 주변에 보면은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본인의 어느 정도 연애를 할 만한 여유도 생기신 것 같은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과 진짜 누군가의 애인으로서 관계를 맺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질문자님이 처음에 봤던 이미지랑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몰랐던 면을 알게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혼자일 때는 괜찮았던 감정이 연애로 인해서 널뛰기 하듯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질문자님께서 조금 휘말리더라도 연애를 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분이고 연애의 운, 타고난 연애 운도 기복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오면 먼저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솔로분들의 경우에는 나이는 질문자님과 또래의 지적이고 약간 어른스러운 분을 만나시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리딩할게요. 네 번째 숫자 8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이분들을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똑부러지고 자기 실속도 잘 챙기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질문자님이 연애 자체에 크게 아쉬움이 없고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중요하게 와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더라도 구질구질하게 만날 거면 그냥 안 만나는 게 낫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거는 안 무서운데 돈이나 직업이 없는 게 훨씬 무서운 그런 현실적인 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분들은 억지로 안 맞는 사람이랑 연애하실 분들 아니고 약간의 회피 성향도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통 내가 상처받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뒤로 밀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면이 있어서 비교적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대충대충 넘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랑 엮일 때가 있기도 해요. 아무튼 나 싫다고 가는 사람 굳이 안 잡는 분들이에요. 특히 11월에는 사람이나 인간관계 자체의 미련이나 욕심 같은 것들이 더 떨어지게 될 거고요. 혼자서도 그럭저럭 편하게 지내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소 고립된 면이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거든요. 이러한 점들이 정서적으로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회들을 몇번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11월에는 질문자님의 연애운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때는 질문자님이 가만히 계셔도 여기저기서 끌어당기는 운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대시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적극적인 누군가의 소개팅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인 중에서도 질문자님이 자주 갔던 곳, 자주 가시는 곳에서 질문자님을 눈여겨봤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기에는 질문자님이 가시는 장소마다 기회가 널려 있고 만나는 이성들마다 합이 좋은데요. 한 가지 문제는 솔로분들이나 커플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미 애인이 있는 누군가의 접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분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솔로분들의 연애운을 보자면 지금 주변에 인연들이 막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질문자님이 아는 사람 중에서도 질문자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만한 운도 좋지만 아마도 이미 아는 사람 쪽이 조금 더 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연애를 하는 것 자체에 크게 조바심이 나거나 휘둘리거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차분하게 주변을 둘러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감정들을 갖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한 가지 보셔야 할 점은 짧은 인연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상대와 서로 호감을 느껴서 관계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긴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게 될 수가 있고요. 질문자님이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실 건데요. 분위기나 또는 좋아하는 취향 같은 것들이 질문자님이랑 굉장히 닮아 있어서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일단 위로를 많이 받게 될 거라고 하니깐요. 짧은 인연이라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질문자님 곁에 누군가 두시는 게 감정적으로 훨씬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친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아는 사람 중에 인연이 닿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짝사랑이나 또는 내 마음속에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11월에는 소소한 기쁨을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질문자님의 어떤 혼자만의 호감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다면 이 시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받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한 신호, 시그널을 계기로 두분 사이가 한 단계 진전이 되었다고 느껴지겠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그 상대분을 100% 질문자님 사람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상대분이 하고 싶은 게 많고 자유로운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나다 보면 조금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 자체는 질문자님에게 괜찮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월의 연애 운 자체는 좋은데 연애 외적으로 다른 문제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정신적인 건강을 지금 챙겨야 할 시기로 보이거든요. 많이 지쳐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심리 상태를 조금 더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이것저것 내가 혼자서도 잘 챙기고 혼자서 다할수 있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기 때문에 조금 연애를 하실 때 무심하고 막 너무 쿨한 상대분보다는 내 기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세심하게 나를 봐줄 수 있는 분을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애인이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실제로 접근했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아마도 그분이 질문자님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될것 같아요. 게다가 이미 애인이 있는 질문자님들의 경우에는 11월에 약간 허무함이 느껴질 수가 있다. 관계가 조금 약해지는 타이밍에 누군가가 접근을 하면 그 사람을 냉정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연이 없고 솔로이신 분들도 다른 문제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달이기 때문에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에게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은 아는 사람도 좋고 새로운 사람 쪽에 운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명의 인연이 들어오는 만큼 좀더 신중하게 상대를 충분히 알고 관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리딩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았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결과가 재미있으셨다면 여기저기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